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일드오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게임이죠. 패스 파트 아웃 할로윈 편. 이번에 패스 파트 아웃이 할로윈 편으로 깜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그래봤자 그림 그리는 게임이라 소품이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할로윈 특집답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풍경의 위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 다크 소울에 출연하는 캐릭터들을 그릴 거예요. 좋습니다. 자, 주제가 정했으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이야, 전체적으로 맵 디자인이 할로윈답게, 예, 펌프킨도 있고, 네, 나무가, 원래 이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네, 나무도 되게 요상망측하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뭐 고드름 같은 것도 달려있어요.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할로윈 업데이트 편 첫 번째 주자, 거인왕욤.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친구보다 지크벨트경이라고 나오는 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좋아요. 자, 시작하죠. 애초에 이건 전체적으로 어두운 디자인으로 일단 만들어놔야 돼. 불꽃이 튀는 느낌을 살려줘야 됩니다. 불꽃이 튀는 느낌. 장작의 왕, 거인왕 욤. 자, 거인왕 욤 얼마에 팔릴까요? 개인적으로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기가 어려웠어. 너무 단색이었어. 너무 회색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라서 기술도 복잡함도 부족하네. 마음이 아픈걸. 충분히 잘 그렸잖아요. 단색으로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그림붓이 만부리는데 이거는 진짜 열심히 그렸어요. 무능력해. 너 어디 살아? 내가 지금 간다. 쉬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장사 접습니다. 그래, 사실 나는 이곳이 더 좋았어. 저기는 너무 깐깐해. 예술 정신을 너무 부려. 난 상업적인 방향으로 갈 거야 이제부터. 자, 다음은, 다음에도 좀 전체적으로 회색빛이네요. 심연의 감시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심연의 감시자 완성했습니다. 옷 색깔이 너무 빨갛게 튀는데? 이거 거의 빨강마토 차차 아니냐? 자, 오, 느낌 난다! 심연의 감시자 걸어두면은 팔릴 겁니다. 이 아저씨는 좀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기술이 좋아요, 539. 아니야, 좀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 좀 걸어두자. 비싸게, 한 1000원 정도는 할 것 같아. 부인, 어떠세요? 진짜 비싸게 안 팔길 잘했다. 이때 팔아버립시다. 자, 한순간에 동이 뻥튀기 됐습니다. 4124원으로 변했어요. 다음은 아르토리우스라는 기사입니다. 자, 제 다크소울 캐릭터가 지금 장비한 옷을 입고 있는 보스 캐릭터입니다. 1편 보스라네요.
좋아요. 아르토리우스 완성입니다. 아르토리우스는 좀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이거 개인적으로 기대해 볼만합니다. 이거는 좀 나쁘지 않거든? 뭐야 저거! 귀신이라도 물건을 사주시기만 한다면 전 환영... 이 새끼 죽일 방법 없습니까? 자, 저 부인 역시 여성분들이 저런 멋진 그림을 살려고 하지. 5,000원 입찰 완료! 아르토리우스 5,000원에 팔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릴 그림 하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히로인 화방녀로 한번 그려볼게요. 완성. 1,000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이 왜 이래? 마지막이 너무 아쉽잖아. 아, 그래, 유령의 시점으로는 이게 잘 그린 그림일 거야. 그냥 가세요. 사지도 않을 거면 그냥 가시라고요. 자, 다른 부인의 눈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꺼져.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꺼져. 아무래도 여러분들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뭘 모르네. 화방녀의 매력을 모르네. 화방녀는 못 그려도 이쁘다고. 역시 망한 그림은, 예, 대중들도 알아본다. 제가 아직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예, 똥을 싸도 박수를 안 쳐주네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로와일드 군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봐줄 수가 없다고? 진짜 야, 맞구나, 뛰자.